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단식이 아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31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단식 선언 소식을 전하며 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안타까움도 없는 단식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스스로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도 야당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생뚱맞게 무슨 단식이냐며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단식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 대표의 단식 선언을 뜬금포 단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